뭐냐고? 멈춰요! 당신 뭐야? 왜 어디라고 와서 그래요? 죽고 싶어? 경찰입니다. 누우세요. 경찰? 재경이야, 재경이. 장재경. 장재경? 염소 중단해 주십시오. 부검할 겁니다. 부검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준수 사망에 석연치 않은 것들이 있어요. 부검 허락해 주십시오. 야, 장재경! 누구 마음대로 부검해. 네가 뭔데? 일로와. 박준서, 사망 추정 시간 2024년 2월 23일 밤 11시 반에서 12시 사이 피로동 건설 현장에서 추락에 의한 두개골 파열과 장기 손상에 의한 사망. 재경. 근데 이상한 건 투신한 위치로 추정되는 건물 9층에서 준서의 구두가 발견됐는데 공사용 엘리베이터는 9층이 아닌 1층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이상한데? 홍수야. 재경이구나. 진짜 오랜만이네. 나 원정수야. 10시 10분 원정수. 너도 재경이 오랜만인가? 그렇지. 고등학교 때 이후로 20년 만이네. 나 태진이. 기억나지? 작년에 안현지청에 형사부로 왔는데 이제야 본다. 10시 18분 박태진. 검실로 왜 네가 나갔어? 뭐? 시간이 있었어. 부부장 검사가 시간이 있어서 검실을 나왔다고? 이게 박준서에서 나간 건 아니고? 야, 요즘 부부장도 나가라면 나간다. 근데 검사가 검실이 나가는 게 이상한 건가? 그래, 그렇다 치고. 그래, 가서 보니까 어땠어? 장재경. 보니까 어땠냐고? 그만하자. 이런 얘기할 장소는 아니지 싶은데. 자살을 하고 단정 지은 이유가 뭐야? 9층까지 가는 계단에서 족적 나왔어? 공사장 계단에서는 발견된 준서의 신발과 동일한 족적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던데, 그런데도 준서가 자살이라고 확신한 이유가 뭔데? 자살의 정황이 있으니까. 정황? 준서 딸 윤이 6년 병수발 끝에 그렇게 보내고 걔 많이 힘들어했어.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힌다고,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다고. 그래서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도 받았고. 야, 그만들 해라. 어? 네가 준서 사정 잘 몰라서 이러나 본데, 우리도 너만큼이나 황망하고 속상해. 괜히 힘들게 떠난 친구 몸에 칼까지 댈 필요 있냐? 일단 염습하던 거 마무리하고 나가서 조용히 얘기하자. 진행하세요. 움직이지 마! 야, 장재경! 야, 얘 되게 웃긴다. 준서가 자살하기 직전에 자기가 왜 자살하는지 얘기 안 했어. 정말 정황만 가지고 자살이라고 확신하는 거야? 그렇잖아, 정황상 그렇다고 하면서 정작 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도 말을 안 할까? 어? 준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들. 원종수, 박태진, 오치현. 자살 추정 시간은 11시 반에서 12시 사이. 너희 셋과 통화한 건 10시 10분 이후. 준서가 정말 자살이라면 전화해서 뭐라고 했을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내가 아까 자살이라고 단정짓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가장 먼저 준서한테 전화가 왔었다고 했을 텐데 왜 그걸 다들 숨기려고 하지? 준서 씨, 직접 접촉한 건 처음이야. 좋았죠. 정재경, 아직 안 갔었구나. 간 줄 알았다. 부검하자. 재수 씨는 내가 설득할게. 보험금 탐나서 이런 거야? 너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준서가 자살인 게 그나마 너희들한테 다행일 텐데 아니었으면 너희 셋이 용의선상 맨 위에 있게 되거든. 너나 나나 수사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게 말도 안 되니 그만하고 지금이라도 재수 씨 설득해서 부검 서두르자고. 뭐 부검하면 뭐가 꼭 나올 거라고 확신하는 얼굴이네. 의심스럽게. 야, 태진아. 그 보험금 준서가 죽기 일주일 전에 가입한 거야. 이게 뭔 의미겠어? 자기 죽음 밝혀달라는 거잖아, 안 그래? 야, 뭐 하자는 거지? 왜? 밝혀보자며. 바라던 바 아니야? 근데 밝히려면 뭐부터 밝혀야 하는지 잘 알지. 너나 나나 수사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상심이 크시겠지만 이건 우리 하는 조사라서요. 그냥 안현지청 박태진 검사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안현서 박인수경입니다. 그 박준서 씨 사망 관련해서 잠시 조사할 일이 있어서요. 아, 그래요? 장재경 경관님도 잠시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제가 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보험하고 유언청 때문에 그러시나요? 야, 박태진! 유언청이라뇨? 아, 재수 씨, 그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너 조용히 해봐. 제가 원래 재수 씨한테 먼저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준서가 죽기 전에 50억 원짜리 사망보험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재수 씨가 아니라 여기 두 사람에게 들었네요. 50억을. 저도 그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아니, 그 많은 보험금을 평소 연락도 없던 친구인 저한테 남겼다는 게 그게 상식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검하자고 한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남편 자살한 사람 아니라면서요! 아니, 그거는 지금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보험금 때문에 이게 다 보험금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친구 장례식장에서 당신들이 이러고도 친구야. 진정하세요, 재수 씨.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까 안 계셔서. 여기 관련자들 다 있으니까 다 같이 가시죠. 윤진이랑 주성이도 같이 가자. 재수 씨, 일단 진정하시고 잠깐 이쪽으로 같이 가시겠습니다. 참고 조사만 받는 건데 왜 이곳에서 조사를 하시죠? 나 여기서 하자고 했다. 뭐라고 하는지 들어는 봐야지. 잘했어. 박준서, 솔직히 우리하고 연락도 잘 안 하던 친구였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할 부검부터 하고 제대로 수사하자는 겁니다. 저 안에 박태진이죠. 물어봤어요? 공사장 9층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일주일 전에 50억 보험을 들었는데도 부검을 끝내 안 하겠다고 막는 이유가 뭔지? 아, 진짜 조용해. 못 물어봤나? 왜? 아직도 검사가 한마디 하면 알아서 기는 중인가? 야, 이 새끼야. 아, 진짜 좋게 마무리하려고 그랬던 눈에 뵈는 게 없냐? 너 진짜 창고로 들어왔다가 피의자로 나가게 해줘? 그래요. 그렇게 하자고. 어? 나 피의자 돼도 되니까 제대로 하라고. 쪽팔리지 않게. 새끼가. 다들 진정들 하시고
우리 팩트만 놓고 봅시다. 현장에선 타살은 적 없었고요. 검시한 검사 입장에서도 특별한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경찰 쪽에선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야, 박태진.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나 지금 이 자리에 검사로 와 있는 거다. 네 친구 아니야. 알겠어? 더 하실 말씀? 없습니다. 유가족 쪽에서는 이미 부검 원치 않으신다는 의사 밝히셨고요. 그렇게 진행하세요. 왜? 지금 몸에서 뭔가 나올 거라도 있어? 뭘 숨기려고 이런 무리수를 둔 건데? 어? 말해봐 이 새끼야. 말해봐. 말해! 미쳤어? 뭐 한 거야 지금? 서장 배병호입니다. 장례 잘 모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저희 일을 해야 하다 보니 이렇게 된 점 양해해 주십시오. 유경감이 빨리 마무리해. 예. 당초 부검은 원치 않으신다고 했다면서. 예. 그럼 더 이러고 있을 필요 뭐 있어. 장례 치르시게 모셔다 드려. 서장님! 검사님은 저 방에서 차 한잔하시죠. 그러시죠. 부검? 부검할게요. 그이가 그렇게 해달라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무슨 이상한 소리예요. 준선 이미 죽었어요. 야, 박태신. 아이가 참. 아니 왜 자꾸 죽은 애 몸에 칼을 못 대서 이러시지? 재수 씨 진짜 왜 그래요? 예? 제가 좀 편해지고 싶어서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살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윤이 떠나고 저도 몇 번이나 죽고 싶었지만 저는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이가 그랬거든요. 우리 윤이 좋은 곳으로 갔을 거다. 그러니까 윤이 만나려면 우리도 남은 인생 착하게 살아야 한다. 죄가 있으면 다 씻고 가야 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살이라뇨.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제대로 알아보고 싶어요. 그런데도 정말 자살이면 그땐 그냥 여긴 안 싫고 내줄게요. 그냥 실례 많았습니다. 찾으시는 게 없었나 봐요. 아니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가 이 집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 네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 줄 아는데. 제가 알려드렸어요. 애 아빠 소식 듣고 저는 급히 병원으로 갔었는데 박 검사님이 자살이라도 혹시 모른다고 집에 노트북이나 메모장 그런 거 좀 확인해보게 잠깐 와보겠다고 하셔서요. 재수 씨, 제가 그래서 번호 바꾸시라고 했잖아요. 혹시나 해서 한번 눌러봤는데 아직도 그대로네. 어떻게 바꾸는지 모르면 제가 바꿔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언제 바꿀게요. 네가 준서 노트북을 들여다봤다고? 왜?
혹시라도 자살 이외에 다른 정황이 있나도 궁금하고 유서 같은 게 남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경찰이 계속 여기 들락날락거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친구인 내가 이 재수 씨도 낫겠다고 하셔서. 근데 이 시간에 여기를 왜 왔는데? 이 시간이라니. 공무원이 일 끝나고 오면 이 시간이지. 지금이 뭐 특별한 시간이냐? 그러니까 왜 왔냐고. 재수 씨가 앞으로 사건 진행 과정이 궁금하다고 해서 시간 봐서 한번 오겠다고 했었어. 그날이 오늘인 거고. 됐냐? 넌. 그런 넌 여기 어쩐 일인데? 가보겠습니다. 나와라. 왜 왔냐고? 나와. 검사님, 시간 내서 와주셨는데 어쩌죠? 오늘이 좀 늦기도 하고 저도 많이 피곤해서요. 다음에 제가 근처로 가서 뵐게요. 그게 낫겠죠? 화장실 때 연락 주시고 오세요.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뭐 물어볼 거 있어서 왔냐? 진행 과정에 뭐가 있지? 뭐? 자살 사건이라며. 직접 와서 더 설명할 진행 과정이랄 게 뭐가 있었을까 싶어서. 뭐 부검도 했고 재수 씨가 걱정도 하셔서. 아 그래? 잘 됐다 야. 축하한다. 아 그럼 나도 가야지. 이따 보자. 어? 여기까지 웬일이냐? 연락도 없이. 참고인 조사 나오려면 안 나올 것 같아서. 뭐? 네 번호 맞지? 근데? 그저께 밤에 정유로가 공준자라고 한 통화 기록이야. 유로가 너한테 전화를 왜 했을까? 네 생각은 어떤데? 박태진. 나도 궁금해서 묻는 거야. 살인 용의자로 수배 중인 고등학교 때 친구가 한밤중에 공중전화로 연락이 왔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냐고. 뻔하잖아. 내가 무슨 근거로 살인 용의자가 됐냐. 네가 어떻게 나 좀 도와줄 수 없겠냐. 그래서? 자수하라고 했지. 뭐 너라면 안 그랬을 것 같아? 유라한테 다시 전화 오면은 나한테 바로 알려줘. 내가 먼저 알고 이렇게 찾아오지 않게. 그럴게. 그리고 어젯밤에 어떻게 된 거야? 윤진이를 거의 죽일 뻔했던데. PC방 CCTV 벌써 지웠더라. 준서, 네가 죽였어? 나 검사야. 이런 충격요법. 정상이나 오치현 같은 애들한테 통할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안 통한다는 거 알 거 아니야. 너 들었다며? 우리가 그날 거기 있었던 거. 야, 혼란스럽겠다. 분명히 우리 중에 누군가가 준서를 그렇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 다 같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때 준서가 떨어지는 바람에 직접적인 사례는 입증을 못하겠고, 그치? 머리 좀 썩겠더라. 그런데 어떡하냐. 준서가 비밀번호 말 안 해주고 가서. 레몬봉 사업 규모로 보면 못해도 100억은 넘겠던데. 와, 정말 아깝겠다.
응? 네가 닥터야? 네가 나 여기에 끌어들였어? 끌어들이다니. 아,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레몬뽕에 뭐 닥터? 그게 다 뭔 소리냐? 그렇지. 그건 모른다고 해야겠지. 내가 지금 우리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경고하는데 내 느낌에는 거의 다 온 것 같아. 숨만 뻗으면 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부터 다음 술을 들 땐 각별히 주의해라. 너 그러다가 나한테 잡힌다. 지금 상태가 어때? 뭐 생명의 지저가 없는 거지? 네가 시켰냐? 최지현 죽이라고 네가 시켰어. 너 미쳤어? 도대체 원한 게 뭐야? 어디까지? 우리 중에 누가 또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뭐? 나 준서랑 같이 말하고 바랬지. 영년냉동에서 이명국 시켜서 마약 만들어 팔다가 말 안 들으니까 이명국 죽이고 박준수 죽이고 조민을 시켜서 방학한 주인까지 죽이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네 불륜 역할 죽이려고 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뭔 개소리 하는 거야 이 새끼가. 나는 왜 나까지 끌어들여? 응? 그래서 네가 어디라 내게 뭐야? 새끼가 이 네가 나를 쳐? 지금 왜 이래 이거? 너무 잘못 먹었냐? 내가 최지현을 왜 죽여? 이명국 박준서를 내가 죽여? 왜? 뭐 때문에? 야, 너 착각하지 마. 내가 최지현이랑 불륜 있는 거 뭐 비밀번호 때문에? 걔 그딴 거 아무것도 몰라 이씨. 야, 나 똑바로 봐. 내가 마약 팔았다고 했지. 너 그거 입증할 수 있냐? 네가 얘기한 것 중에 입증할 수 있는 게 있냐고 이 새끼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또 한 번 내 몸에 손댔다간 그땐 경찰로 벗겨버릴 테니까 각오하고 덤벼. 깜도 안 된 새끼가 씨. 남의 목 졸라 죽일 뻔할 때는 언제고. 이 새끼는 지문 귀한 줄만 알아. 장재경, 괜찮냐?